여기 소라게 갑옷 만들기에 진심인 유튜버가 있습니다. 이 유튜버는 어느 날 소라게를 발견합니다. 그리고 소라게에게 어떤 공격에도 부셔지지 않는 튼튼한 갑옷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하죠. 방어도 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공격도 할 수 있는 갑옷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죠. 먼저 소라게를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이게 된 소라게 세 마리 샌디, 랜디, 핸디 먼저 집을 만들어주고 엑스레이를 찍고 도면을 그리고 3D로 프린트했죠. 후에 도금을 하고 색칠까지 해줍니다. 그렇게 만들어준 갑옷을 집에 넣어주고 이제 소라게가 갑옷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성공해버렸죠. 세 마리 중 한 마리만 성공했지만 굉장히 뜻깊은 실험이었네요. 오케이, 바디. 이제 어떤 포식자도 랜디를 건드릴 순 없을 겁니다.